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. 배홍동 쫄쫄면이 3배 더 매운맛 챌린지 에디션으로 나왔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준비했어요.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이 얼마나 더 매워졌는지 기존 배홍동 쫄쫄면과 새로 나온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을 비교해서 먹어볼게요.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은 3배 더 매워진 만큼 향부터 맵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. 맛이 얼마나 더 매워졌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배홍동 쫄쫄면부터 먹어볼게요. 진짜 역시 맛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쫄면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. 생각보다 더 맵고 매운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어졌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매운 쫄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나 너무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맵다.
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을 먹고 나서 기존 배홍동 쫄쫄면을 먹고 나니까 매운 게 확실히 느껴져요. 진짜 맛있게 매워요. 제가 평소에 매운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맵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저만의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이름답게 매운맛 챌린지를 진행해볼까 해요. 먼저 캡사이신을 넣어볼게요. 캡사이신 분말만 넣으면 좀 퍽퍽할 것 같아가지고요. 액상도 준비했어요.
정말 매운데 맛있어요. 그리고 맵부심 있는 분들은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으로 매운맛 챌린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그 매운맛이 입맛을 너무 돋구고 자꾸 생각나요. 진짜 맛있었어요. 그리고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이름답게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맛 챌린지 한번 도전해보세요. 너무 맛있었고 너무 즐거웠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